안녕, 다또아예요. 오늘은 좀 옛날에 외출하기 전에 찍어뒀던 같이 준비해요를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오늘도 수다 모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네요. 이날은 렌즈미 샤베트 그레이를 꼈어요. 이 제품은 촉촉해서 파운데이션을 잘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이날 헤라 올림피아 루텐 컬렉션 쿠션 파운데이션을 첫 개시한 날인데 생각보다 막 유분감이 도는 타입이 아니라서 산뜻하더라고요. 채도가 낮고 붉은기가 도는 블러셔로 쉐딩을 좀 더 탄 듯이 브론징 효과를 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잘 안 쓰던 조합으로 화장하면 망하는 거. 이날은 쉐딩과 블러셔의 조합이 망한 날이었어요. 역시 하던 대로 하는 게 최고인가 봐요. 제가 요즘 탈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은 꼭 채워주고 있어요. 이제 20살인데 좀 절망적인 부분이네요. 여러분은 잠 푹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골드펄 하이라이터로 얼굴에 볼륨을 살려줬는데 이 제품은 양 조절을 잘못하면 너무 번쩍번쩍 거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헤어 컬러와 맞는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제 눈썹에 빈 곳을 채워줬어요. 콧대 쉐딩까지 이 제품으로 강조해줘서 더 또렷한 입꼬리를 만들어줬어요. 진짜 엄청 예쁜 골드펄 핑크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줬어요. 핑크 베이지 컬러의 스틱 섀도우를 눈 앞머리랑 언더라인 부분에 얇게 그어줬어요. 브라운 젤 아이라이너를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에 적당량만 묻힌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래야 눈 위에서 뭉치지 않고 얇고 예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점막과 눈 위 2mm 정도까지 얇게 일직선으로 그려주다가 눈끝에서 라인을 멈추세요. 그리고 눈꼬리는 따로 눈금 모양에 맞게 쭉 빼준 다음에 눈 앞머리도 살짝만 강조해주세요. 저는 속눈썹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즐겨해서 이날도 아찔하게 컬링을 해줬어요. 섬유질이 들어간 마스카라 픽서를 속눈썹에 발라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줬고요. 마스카라 픽서가 마를 동안 헤어 컬러에 맞춰서 살짝 밝은 브라운 컬러의 눈썹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스카라도 역시나 컬링에 중점을 둔 제품을 선택해서 속눈썹에 꼼꼼히 발라줬어요. 진짜 제가 왜 저렇게 거울을 가까이에 두고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랄 핑크 컬러의 립글로즈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액세서리도 한번 강조해봤는데 목걸이랑 반지는 온라인 쇼핑몰 코코블링 제품이고요. 클래식한 시계는 다니엘 웰링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없는 메이크업이 완성됐네요. 화려함 속에 러블리함이 숨겨진 메이크업이라고 잘 포장해보겠습니다. 글로우한 메이크업이 땡기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녕.